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프로농구의 마지막 남은 70년대생 선수 3명이 모두 한 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삼성의 79년생 양띠 삼총사의 이민성과 김계령, 손인자 선수가 양띠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테스트 이벤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국제 스키 연맹 관계자가 내일 입국해 강제 조치가 맞습니다. 올림픽 준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문체부와 조직위원회 행보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현숙 기자입니다. 남은 연휴 기간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